안녕하세요. 송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핀마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청각이 좀 불편한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저의 그 강의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는데 상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씩 너무 빠른 발전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변화해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잡고 평상 하나를 펴놓고 여기서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전기라는 것이 저는 거북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 두고 전기를 놓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는 나도 굳이 뒤처질 이유가 없다. 세상 속에 그렇게 내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마이크까지 설치하는 단계에 된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심 수행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한것 중에서는요, 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쇠두 바퀴와 같고, 자기도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것이 쇠의 양날개와 같다. 이렇게 해줘. 자기만 이롭게 하는 거, 아니면 또 누구, 나는 필요 없어요. 타인만 이롭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날개 부러진 쇠의 반쪽은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거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타인도 저로 인해서 선한 인연이 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마음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저 내용은 진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하자고 했던 분들이 이것을 또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이 속에는 굳이 우리 수행자가 아니지만 일반인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파고서 타인한테 어떤 우리가 공양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도 자기가 벗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죄를 벗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정화해 나가면서 타인을 정화해 나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연결된 게 이겁니다. 그러나, 기무계행하고 어찌기자죠. 어찌계행이 없이. 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마땅히 승려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없이 수 받았다 이 말은 타인 타짜죠. 타인 타짜. 타인이 어때요? 공고 바친을 바칠 공짜에 줄급자. 타인이 공양을 올린 어떤 것들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스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일반인들이 절이나 아니면 스님들 공부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 공양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공양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찌 계행이 없이 받으리오 뭐를 타인의 공급 타인이 공양해 주시는 어떤 것을 받으리오 이 말이죠. 무행공신. 자, 행이 없는 무행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가 어떤 실천하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행도 실천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설법도 안 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좋은 선한 행도 없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율도 없이 이 말이에요. 그래, 무행공신, 행위 없는 공신. 공신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 이것을 행위 없는 빌공자 몸신자, 부질없는 이 몸, 아니면 허상한 이 몸, 또는 헛된 이 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양자, 이 길을 양자예요. 그래서 뭐 양육한다 하면은 뭐 아기를 키운다 할 때 아기를 내가 우유를 먹여서 양육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길러도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없으며 무상부명은 이 말은 무상 항상함이 없는 부명 뜰부자 목숨명자 이게 뜰부자인데 이게 그냥 덧없다는 말도 되는 부자거든요. 뭐 아 인생 무상하다 아니면 인생이 참 덧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부자가 들떠있다 떠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함이 없는 이 덧없는 나의 목숨 목숨은 사랑의 자 사랑하고 아낄 석자죠. 사랑하고 아껴도 보존치 못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몸뚱아리가 그냥 몸뚱아리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이것은 결국 덧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수행력을 갖추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라는 그런 덧없이 지내지는 마라. 그래서 이익되게 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존치 못함이니라. 망룡상덕하야 이 말은 발알망자죠. 발알망자. 용이라는 것은 용의 의미가 망룡상덕이라는 것은 용상의 덕을 바라야 이렇게 용상의 덕이 그럼 뭐냐는 거죠. 용상의 덕. 그래 용은 하늘에서 말하는 신비한 어떤 그런 동물이 있죠. 어쨌든 뭐 아주 막 리드미컬하게 하늘로 홀홀 나는 상상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그렇고 자 코끼리를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코끼리는 코끼리 발이 너무나 커가지고 무짐승들이 그 발 속 그 발에 다 함용이 된다는 거죠. 한번 쿵 하면은 부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업을 조금 강의를 조금 하다가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봄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소리가 너무 커서요. 도저히 강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끊었습니다. 끊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많이 오다가 조금 작게 오다가 많이 오다 작게 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빗소리 엄청나게 옵니다. 강의를 마주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끝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룡상덕하야 용상의 덕을 바라려고 한다면은 능인장구하고 능이 긴 괴로움을 참아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용상이란 말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용룡자에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자 용은 뭘 말을 하냐면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마이크를 지금 마이크 피마이크를 해서 좀 괜찮은 듯 합니다. 용과 상, 그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를 쓰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써놨습니다. 흥, 일으킬 흥, 구름은 자. 그 다음에 베풀 포 자에 비, 우 자. 포 자는 탁! 퍼지는 거, 베풀어 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용의 말하는 것의 용의 뜻은 뭐냐면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하야 열내 소멸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뭔가 되지 않았을 때 아 나 뚜껑 열린다 이래
표현해요. 막 머리 열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번뇌가 보글보글 끌어가는 거. 그런 것들,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제 열로 표현한다면, 열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소멸시켜주는 것을, 소멸시켜주는 것 같이 해서 조사의 설법이,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 큰 스님네들 설법이 여지다.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용처럼, 용이 막 하늘에 윙을 나르면서 구름을 다 일으켜가지고 막 바람을 딱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복잡한 이런 번뇌, 복잡한 그 열내들을 소멸시키는 그것이 그 조사 스님들의 설법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설법이 이와 같아가지고 용이라고 용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럼 코끼리 상은 뭐냐 그러면 코끼리 상자는 거늘 도자입니다. 삼수변이 들어가서 자 삼수가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다 물을 머금고 있는 말이죠. 삼수 물. 그러면 이거는 하자는 건너다.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섭자도 삼수변에 걸을 보자로 쓰면 건널 섭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강짤 들어가죠. 그래서 코끼리가 물을 건너고 간을 건너는 데에는 길 위를 오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물에 빠졌는데 뭐 물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코끼리가 아 그럼 바로 길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지 조사의 수행이 그 닦아서 수행하는 것이 그 철저한 것이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상의 덕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상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또 용상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용상방이다 이래가지고 용용자에 상자에 나무목자를 써요. 그래서 용상방을 이제 용상방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불가의 대중들 처소 말하는 선방이나 강원이나 유론이나 어쨌든 그런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 또는 뭐 총림이라는 건 다총자에 숲을 짐자다 그래서 총림에는 다 들어 있는 거죠. 수행 처소가 유론도 있고 강원도 있고. 또 선방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총림이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총림 속에서 용상방을 이제 두는데요. 큰 방 안에 큰 방이 이렇게 있으면 용상방을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간이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용상방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뭐 당장 누구, 조실 누구, 그 다음에 뭐 공양주는 누구, 청소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또 입승은 누구, 이렇게 그 사람이 석 달 동안에 어떠한 나는 소임을 살겠다. 그것을 약속을 하고 그 석 달 동안에 자기는 그 일을,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용상방은 뭐냐면은 용상의 덕을 바라여서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가장 우두머리 자리, 그러면 뭐, 큰 그런 총림에는 방장이라든지 조실이라든지 그런 높은 조사의 자리에 그런 것을 바라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덕을 바라여서는 능히 긴 괴로움을 참아야 하고,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논다면 그 사람이 일반인들과 너무나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최고의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고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고통의 나락에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능히 긴 고통을 참아야 하고 그다음 바랄 기자 사자 사자예요. 사자자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래서
사자자를 왜 이제 또 사자자라고 하냐면은, 사자는, 무짐승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사자. 사자가 포효를 한번 하면은, 무짐승들이 놀래서 발발발발 떤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효우일성에 이 말은 사자의 그 울부짖는 확 울음소리 한 일성, 한번 울부짖는 소리에 중수내열이다 이 말은. 중수자는 요게 개견자인데 큰 대자에 요렇게 하면 개견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짐승이 되면은 뭐가 짐승이 되냐 이 말이죠. 자, 입이 두 개 있고 그 밑에 밭이 있고 그 다음 또 큰 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막 그냥 안 가리고 입이든 어디든 무지막지하게 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것을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사람들 보고도. 그래서 이 짐승 숫자, 그러면서도 이 개견 하는 것이 개와 같다. 그래서 짐승 수가 되고요. 그래서 묻 짐승이 연례한다. 연례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오늘은 계속 비가 와서요. 더 이상 강의를 이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30년, 40년 전에는요, 우리네 살림살이라는 게 텅 비어 있는 것보다 꽉 채워진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잘 갖추고 여러 가지 좋은 많은 물건들이 늘어져 있는 것이 자랑거리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냉장고 있어? TV 있어? 뭐 선풍기 있어?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3, 40년이 흐른 이후 2019년 현재는 간소하고 간략한 것들을 더 바라는 시대가 온 거죠. 도리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서 그 자식 후손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행자의 길로 들어왔지만 저는 21세기 2019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조금 여러분들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모두 다 지금보다 진화한 나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주도 지구가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10년 뒤에 우리 세상에 정말 배고파서 막 헐떡거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강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10년 뒤에는 분명히 먹거리에 대한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그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우리 식량을 보존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였습니다.